갈보리의 노래 시 박두진 마지막 내려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뜨물 같은 지옥을 불붙는 분노를 애어내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박고 창 끝으로 겨누고 채찍질에 때리고 입맞춰 배반하고 메어 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패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방울방울 땅에 젖는 스스로의 혈적으로 어떻게 만민들이 살아날 줄 알았는가. 어떻게 스스로가 신인 줄을 믿었는가. 커다랗게 벌려진 당신의 두 팔에 누구가 달려들어 안길 줄을 알았는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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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 엘리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가 메어 달아 어떻게 당신은 죽을 수가 있었는가. 신이여 어떻게 당신은 인간일 수 있었는가. 인간이여 어떻게 당신은 신일 수가 있었는가. 아, 방울방울 떨고 지는 빗방울은 찾는데 바람도 죽고 없고 마리아는 우는데 마리아는 우는데 인자여 인자여 마지막 쏟아지는 폭포 같은 빗줄기를 어떻게 당신은 주체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주체할 수 있었는가. 内容是我简单的跟你们告诉你们啊，就是我们的主耶稣在十字架上怎样胜过黑暗的势力，怎样就是抵挡撒旦魔鬼的攻击，让他能够在他怎么样的，就是把自己认识自己是谁，他怎么样自己是完全的人，怎么样认识自己是按照上帝的旨意来。 背着 十字架 往哥哥他把这样的内容来，就是世人朴斗正的世人的诗，就是李教授给我们是朗诵。